자, 이번에는 13-6입니다. 보통 여기 이제 버클 가야겠죠? 여기 이제 버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홍대기고요. 앞쪽에 카르마, 소이, 크리스, 쓰레파까지 일단 이렇게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13-6 버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보통.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 박습니다. 예, 인사 박습니다. 패스 제목 5생. 아, 6생이면 좋은데. 5생. 일단 가자. 가볼게요. 자, 에 뭐부터 써야 되냐 이거. 저 바로 가야 되나? 바로 가. 리나 바로 한방 원샷 내자. 바로 가야 되나 이거? 아, 뭐 바로 가면 안 됐네. 아, 자, 그래요. 이제 대본선 일단 많이 써야지 스킬. 어우야, 좋습니다. 네, 녹았고요. 개노 같고요. 카르마도 세겠지? 가보자. 아, 좋습니다. 예, 조금 그렇긴 한데 나쁘지 않네. 데스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형제부터 한 방에 별 두 개 깨주는 거 없나요? 그런 건 없지. 유리가 있네 아직.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너무 애매한데. 스킬 써야 될 것 같은데. 스킬 쓸게요. 어차피 2라운드는 관통기 그 각성기로 그냥 뚜리뚜리 뿜는다 생각할게요. 역시 엘리님이라고. 야, 이거 평타로 못 잡나? 가자 얘들아, 평타로 잡자. 1분 10초 아직 시간 많다. 평타로 잡고 바로 넘어가자. 깔끔하게. 그렇지, 바로 가자. 2라운드 힐러 있습니까? 자, 보자. 2라운드 힐러가 있나? 아, 있네. 일단 요거 하자. 마오피에. 와, 설계 지렸다. 설계 개지렸다. 마오피에 설계 지렸고 바로 초자대진포. 와, 역시 갓 엘린 아닙니까? 역시 갓 엘린 아닙니까? 야, 이거를 개 쉽게 깨는데? 잠깐만, 저기요, 너무 쉽게 깨는데? 이거 심장쏘기 하고 바로 손오공으로 마무리 가면 되지. 와, 이거 역시 앞줄도 강해야 돼요. 네, 이거 하다가 이제 안되면은 소위 마치 각성기 써서 됐고, 조금 말리거나 이러면 소위 각성기 바로 써도 됐겠지. 자, 이것도 소위가 또 막아주고. 자, 여기서 이걸로 마무리 갑니다. 네, 업데이트 되고 다음날은 조금 바빠요. 예, 창창님 초심 이런게 아닙니다. 창창님, 아니 씨, 초심이런게 아니라 우리 저 이거 지금 버클 됐고 이러니까 조금 바쁠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13-6 손오공대 요 덱으로 여러분들 깨는 게 어떨까? 크리스 빼고 다른 거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손오공만 좀 세면은. 손오공 스펙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으로 한 거지. 막 장난으로 한 거지, 창차. 어? 초심 잃었다니, 무빙한테. 일단 공룡 일단 마법력 일단 4900. 4900이고 치댄 반지. 네, 요 정도 스펙이면은 치확. 치확은 일단 앞쪽 우리 스레퍼가 있기 때문에 요정도 스펙이면은 손오공으로 일단은 좀 쉽게 클리어가 되네요. 아려!